네, 서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은 사실 그 국힘당 의원님들 질의 중에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앞에 부분에 많이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자료 제출 요구나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을 표시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중간에 아니다고 항의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이 민주당 의원들이 들을 때는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정점식 간사님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을 때 위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은 다소 좀 시간을 못 지키는 부분,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간사들이 질의 시간 협상을 할 때는 사실 민주당은 보충질의에 대한 요청도 하고 했지만 우리 정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7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원장님께서 이게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앞서 두 분 국힘당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국힘당 의원님들 말씀 나오시니까 막 전부 다 지금 중간에 끼어드시던데요. 우리 국회법에 지금 발언은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회의 진행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 드립니다. 정점식 간사님. 우리 더민당 소병철 간사님의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더불어당. 그래서 제가 더민당이 어떤 당인가 헷갈렸어요. 기본적으로 당 정당의 경우에는 약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칭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국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그 법사위 진행은 관행적으로 이게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저나 뭐 다 이렇게 그 질문이 질문 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관행이었고 시간이 초과되면 그 이후부터 새로운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계속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걸 민주당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지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게 왜 우리 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끼어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차면 그렇게 푸념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소위 저축은행 사건 2011년도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사건 수사 결과입니다. 거기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1년과 2015년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탄스러운 푸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 감안해서 조속히 회의를 진행해서 빨리 현안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